안녕하세요. 아파트를 탐방하는 걷기와 여행입니다. 오늘은 검단 금강 펜테리움 3차 분양 일정이 잡혔죠. 그래서 금강 펜테리움 3차가 어느 위치인지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강 펜테리움 3차는 인천 지하철 지금 연장 공사가 한창 하고 있는데, 그 두 번째 제2정거장 102역 예정지에서부터 직선거리로는 한 800m 정도 되고요. 도보로는 한 10분 정도 걸립니다. 좀 천천히 가면은 시간은 뭐 한 15분 정도 그 정도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보면 지하철 정거장 주변은 상업시설로 들어오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주변을 보면 이미 분양돼서 공사를 하고 있는 제1풍경채 1차와 그 다음에 힐스테이트 검단 웰카운티, 그 다음에 검단 우미린 클래스 1, 그리고 검단 저거는 LH인가요? LH에서 짓고 있는 아파트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금강 펜테리움 3차 맞은편에는 옆에는 제1풍경채 2차 아파트가 있습니다. 네, 검단 신도시 금강 펜테리움 3차 센트럴 파크, 지금 사업 개요를 보면, 여기는 지하 3층부터 지상 25층까지, 총 세대수가 1049세대네요. 타입은 7484AB, 98AB, 요렇게 지금 나와 있고, 용적률은 194%, 건폐율은 15%,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금강 펜테리움 3차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공급 일정을 보면, 입주자 모집 공고는 3월 2일 날 모집 공고가 나가고요. 견본주택 개관은 3월 10일 날, 그 다음에 특별 공급 청약 접수는 3월 13일, 그 다음에 일반 공급은 그 다음 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동호수 예비 입주자 발표는 3월 21일 해가지고 계약 체결은 4월 3일에서 4월 7일까지 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지금 102역 예정지 지금 현장입니다. 현장이 지금 구두 신고는 도저히 갈 수가 없겠죠. 역시 장화 신고 들어가는 그러한 102역 정거장 주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지하에서는 지하철 공사가 한창 공사 중이고, 지상에서는 지금 도로와 그 다음에 주변에 이제 상업시설 들어올 기반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만 보면은 굉장히 공사판인데, 이곳이 이제 입주가 시작되고 하면 완전히 또 다른 세상으로 바뀌겠죠. 지금 보고 계신 곳은 원당지구고요. 네, 이쪽으로 조금 걸어가면서 한번 주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앞으로는 역세권의 상업시설들이 들어올 그런 자리입니다. 출구가 이제 이쪽에 출구가 뭐 한 4개 정도 이렇게 생기면, 저 보이는 터널은 지금 기존의 검단 신도시 입주한 아파트들이 있는 그쪽 1정거장 그쪽이 되겠습니다. 저 산 넘어간 이제 기존에 입주한 그런 아파트가 되겠고요. 지금 우측에 공터는 상업시설이 들어올 그런 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반 공사를 한창 하고 있고요. 여기가 지금 이제 지하철역이 들어올 그 자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는 이제 상업시설이 들어올 그런 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반 공사, 여러 가지 통신, 전기, 설비 이런 공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크레인이 서 있는 오른쪽은, 여기는 이제 제일 풍경채 1차 아파트죠. 건너편은 이제 검단 힐스테이트 웰 카운티고요. 우측에 제일 풍경채 1차 아파트는, 여기는 1425세대고요. 15개 동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 3층에서부터 지상 25층까지 그렇게 지금 올라가는 걸로 되어 있고요. 타입은 84ABC, 그 다음에 111A 타입으로 4개 타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국민평형 84 제곱미터 분양가는 4억 6,400에서 4억 7,800까지 그렇게 분양을 했습니다. 여기도 이제 전매 제한이 있어서 5년 동안은 팔 수가 없는 그런 아파트죠. 예, 정문 쪽에서 지금 보고 계십니다. 지금 제가 끝까지 걷다 보니까 너무 이제 그 시간이 많이 걸려서 좀 2배속으로 해서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있는 것은 분당 힐스테이트 웰 카운티입니다. 여기는 1535세대 13개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도 25층까지 올라가는 고층 아파트입니다. 민영이 462세대, 공공분양주택이 1073세대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아가지고 전매 제한이 5년이 지금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는 거의 이제 비슷한데 2025년도 1월에 입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분양가는 그 84 타입이 4억 5천에 분양을 한 그런 곳입니다. 네, 지금 주변이 아파트 공사와 그 다음에 아파트 공사장을 다니는 레미콘 차량, 덤프 차량, 그 다음에 일반 승용차에서 굉장히 차가 많이 다니고 있고, 아직 도로는 정비가 안 돼서 곳곳에 그 도로 정비를 하기 위한 그런 통신 작업이라든가 그런 전기 작업, 그런 작업을 하는 그런 차량들도 보이고 있고, 지금 여기는 말 그대로 이제 장화 신고 들어갔다가 구두 신고 나올 그런 지역이죠. 예, 지금 우측에 있는 것은 우미린입니다. 우미린, 건담 우미린 클래스 1인데 여기는 875세대 11개 동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까지 되어 있고, 평형은 84ABC로 되어 있습니다. 입주는 2025년도 9월에 입주 예정이고요. 여기도 분양가는 4억 2,800에서 4억 7,190만원에 분양이 됐는데, 역시 전매 제한은 5년이 있습니다. 건너편은 실세 검단 웰카운트 신축 공사장을 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리고 실세 웰카운트가 끝나는 요 지점에서 요 길로 들어가서 저 위에 보이는 것이 금강 펜테리움 3차 센트럴파크 현장입니다. 근데 저쪽은 지금 공사장 차량들만 지금 통행이 가능하고 일반인은 통행을 할 수 없어서 제가 들어가 보질 못했는데, 예, 저 위치가 바로 이번에 분양하는 검단 신도시 금강 펜트리움 3차 센트럴파크 부지입니다. 지금 펜스가 보이죠? 예, 저곳이 그곳이고요.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 보겠습니다. 올라가면은 여기는 이제 그 제일풍경채 2차 아파트죠. 예, 제일풍경채 2차 아파트는 총 여기도 1734세대 17개 동으로 되어 있고요. 지하 2층부터 지상 29층. 여기도 상당히 높네요. 평형은 74, 84, 110,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도 역시 84제곱미터 국민평형의 그 분양가는 4억 7,600, 4억 7,600 후반대에 이렇게 분양이 됐네요. 이렇게 분양이 됐고, 여기도 역시 이제 분양가 분상제 아파트이기 때문에 전매 제한 5년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맞은편에는 지금 계획이 지금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이쪽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앞으로 입주가 끝나면 상당히 이쪽에도 많이 이제 그 번화해질 것이고, 여기도 이제 학교들이 몰려 있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도로가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만은, 여기도 이제 앞으로
30km로 그렇게 달려야 되겠네요. 지금은 차들이 굉장히 속도 있게 달려가지고 지금 제가 걷고 있는데도 지금 위협이 있을 정도로 그런 장소입니다. 지금 보이죠? 제일 푸른 채 2차 아파트가 보이고 이 아파트는 아마 LH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아파트 같습니다. 이건 공공 아파트 같네요. 그 아파트가 있고요. 지금 뭐 인도도 정비가 안 된 그런 곳을 제가 걷다 보니까 자세도 지금 걷는 자세도 불편하고 그래서 지금 그 102역에서부터 걸어와서 지금 분당 신도시 계획된 마지막 아파트까지 지금 걸어와 봤습니다. 마지막에는 우측에는 공공 아파트가 있고 좌측에는 제일 풍경채 2차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사 현장, 102역 주변의 공사 현장과 곧 분양을 시작하는 분당 팬티룸 3차 센트럴파크 부지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직접 이렇게 걸어갔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